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중국 올림픽 참가 선수의 심카드 선물 호의로 믿어도 될까? 벨기에, 네덜란드 휴대폰을 두고 가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중국이 베이징 동계올림픽 기간 동안 해외 선수들에게 중국에 머무는 동안에 외국인 전용 심카드를 제공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심카드를 휴대폰에 장착을 하면 중국에서 차단되는 해외 사이트를 마음대로 접속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나 중국 전문가들은 이를 중국의 속임수로 보고 있다는 내용이죠. 전문가들은 중국이 자유로운 인터넷 사용을 미끼로 해서 선수들을 엄중하게 감시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 알아볼 내용, 중국 올림픽 참가 선수의 심카드 선물, 호의로 믿어도 될까입니다. 중국은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특정 사이트에 인터넷 접속을 규제하는 만리장성 방어벽을 세우고 있습니다. 해외의 자유를 못 보도록 눈과 귀를 가려서 공산당 체제에 따르도록 하기 위해서이죠. 중국은 1997년 허가하지 않는 해외 인터넷 접속을 단속하기 시작을 해서 이듬해인 1998년 방어벽을 만들었고 2003년경에 본격 가동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이렇게 꽁꽁 싸매서 중국인들에게 꽁꽁 싸맨 이러한 중국이 왜 해외 선수들에게 심카드를 지급하면서까지 너희들이 마음대로 사이트에 들어가도 된다라고 허용을 했을까요? 중국은 올림픽을 개최하면서도 자유주의, 그러니까 말하자면 서방 세계에서 온 각국 선수들이 중국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해외로 전달하는 살아있는 스피커가 되는 것을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서 각국 선수들이 어떤 곳에 접속하는지 알고 싶어 했더라는 것이죠. 심카드를 중국 내에서 사용하면 스마트폰과 노트북 등이 스마트폰과 연동해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는 모든 전자기기에 들어있는 정보들도 그들의 마음대로 쏙쏙 빼낼 수 있기 때문이죠. 미국은 이미 ZTE, 화웨이의 통신 장비에 대해서 백도어에 문제가 있다고 언급한 바가 있고, 미국의 화웨이와 ZTE 통신 장비도 다 걷어내도록 지금 조치를 취한 상황이죠. 이에 일부 해외 올림픽 위원회는 난리가 났습니다. 네덜란드와 벨기에 올림픽 위원회는 최근 베이징 동계 올림픽에 참가하는 자국 대표 선수들에게 개인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을 중국에 가져가지 말라라고 권고까지 한 상황이죠. 이는 중국이 기밀 빼내기 시도를 예방한다란 차원입니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벨기에 주재 중국 대사관은 기밀 빼내기는 추호도 없다라고 하면서 즉각 반발을 했지만 서방 세계의 시선은 여전히 따갑기만 하죠. 그래서 이번에 알아볼 내용, 차가운 외국 시선입니다. 미국의 인터넷 매체인 악시오스에 따르면 11일 중국이 심카드 제공으로 방화벽을 개방한 목적은 지금 과거의 이미지를 개선하려는 것뿐만 아니라 정말로 인터넷을 개방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악시오스는 중국이 외국 선수단에게 온라인 검열, 감시 고삐는 여전히 늦추지 않을 것이라고 여기는 것인데요. 미국의 싱크탱크 아틀란틱 카운슬의 켄턴 티바우스 연구원은 국제사회에서 인권 문제로 비판에 직면한 중국이 스스로를 미화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메시지를 퍼뜨리고 있다라고 언급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막지 않고 너희들에게 자유롭게 보여줄 거야 라고 이런 이미지 세탁을 한다라는 거죠. 미국의 국제전략연구소의 빅터 차 부소장 역시 그들은 올림픽의 자유정신에 입각해 언론과 이동의 자유를 허용하는 것처럼 선전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모든 것이 엄격하게 감시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 감시 시스템의 가장 대표적인 명칭이 뭐죠? 탄원이죠. 탄원과 같은 경우는 얼굴 인식까지 다 해요. 그래서 엄청난 것이죠. 그러면서 설령 SNS에 접근이 허용된다고 할지라도 그 어떤 선수들도 홍콩이나 대만에 대해서 트윗을 할수 없을 것이라고 하면서 중국이 국제올림픽위원회와 협력해서 이러한 선수들을 억압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봐볼 내용, 분위기를 반전시키려는 IOC, 실상은 어떤 것이냐에 대해서 좀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전 세계가 중국의 인터넷 검열에 대한 우려가 치솟고 있는 가운데 IOC는 개최국인 중국에 대한 시선을 바꾸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IOC는 중국이 현지법을 위반하지 않고,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현지법을 위반하지 않고란 내용이에요. 온라인에서 표현의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밝혔다라고 하면서 중국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온라인 게시물과 관련해 법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다고까지 주장을 하고 있죠. 그러면 IOC가 주장하는 중국의 유연한 적용은 어디까지 유연하게 적용을 하는 걸까요? 그 대표적인 사례를 보면서 한번 우리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유연한 법 적용의 대표적인 예를 한번 들여다볼게요. 그첫 번째에는 2021년 10월 달에 NBA 농구 스타인 NS 칸터입니다. NS 칸터는 보스턴 셀틱스의 스타 선수로 지난 2021년 10월에 자신의 SNS에 프리 티벳, 티벳에게 자유를, 그리고 시진핑은 잔혹한 독재자, 이러한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NBA 독점 중개업자인 텐센트는 이때부터 보스턴 셀틱스의 경기를 보이콧을 했죠. 텐센트는 셀틱스의 경기를 중계하지 않았고 따로 편집해 내보내는 하이라이트 코너에서도 셀틱스의 장면을 전면 삭제를 시켜버립니다. 중국 외교부까지 나가서 지금 칸터 선수를 비난한 것인데요.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관심을 받기 위한 행동이라고 하면서 논평을 가치도 없다고까지 했습니다. 중국에서는 NBA 보스턴 셀틱스뿐만 아니라 필라델피아 76ers의 경기도 중계되지 않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현재 필라델피아 76ers의 단장으로 있는 데릴 모리 때문입니다. 데릴 모리는 2년 전 휴스턴 로켓츠의 단장으로 있을 때 트위터에 홍콩 독립운동을 지지하는 글을 올렸기 때문이죠. 그의 이름은 이미 중국의 인터넷으로 사라진 상황입니다. 이미 중국은 비판한 듯 이들에게 지독하게 불매운동, 상업적 보복 조치를 한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이번 올림픽 참가 외국 선수들도 예외가 될수 없다. 이들이 SNS에 중국에 대해서 비판의 글을 많이 올렸고 이것에 대해서 그들이 확인하게 된다면 끝까지 그들을 비판하고 그들을 깎아내리는 일을 서슴지 않고 할 것이다 라고 우려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특별히 그들이 친구들과 함께 공유하고 있는 DM까지도 확인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보안 전문가들은 선수들에게 개인용 전화가 아닌 베이징 전용 전화를 마련해서 사용하고 통신을 하라고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터넷 서핑을 할때 주의할 것을 권고를 하고 있는데요. 인터넷 서핑을 하려면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추적을 따돌리는 가설 사성망, VPN을 지금 사용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제공하는 심카드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사용하지 말라라고까지 주의를 하고 있죠. 특히 심카드에 착용한 채 SNS 계정에 로그인을 하거나 메신저를 통해서 중요한 정보를 공유하지 말 것에 대해서도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만약 실수로라도 백도를 통해서 중국 당국의 감시망에 걸려서 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백도 문제가 하루아침에 일어난 것도 아니고 중국에 들어가서 이 백도에 걸리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고 다녀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각자의 심카드에 대해서 이 기간에는 이 심카드 내 번호 IP 번호가 있잖아요. 이 IP 번호를 추적을 해서 이 사람은 이거, 이 사람은 이거 어떤 것을 배포를 했는지 다 그들은 기억을 하고 그것을 추적을 할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러한 말이 나오고 있죠. 중국 내에서 인터넷을 하지 말라.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각종 보안 대책에도 불구하고 일단 중국에 들어가면 인터넷 사용 자체를 삼가해야 되는 상황이 올수 있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지난해 11월 인터넷 검열 통제를 한층 더 강화한 네트워크 데이터 안보 관리 규정을 발표했기 때문이죠. 이 규정에는 어떤 개인이나 단체도 데이터 안보 관문을 우회하거나 말하자면 VPN을 통해서 관통하기 위한 인터넷 접속, 서버 구축, 기술 지원, 홍보, 앱 다운로드 및 결제를 포함한 프로그램, 장비, 경로, 서비스, 이 모든 것들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라는 내용이 담겼기 때문이죠. 이 규정은 방화벽을 피해서
해외 사이트 접속을 가능하게 하는 VPN을 단속하기 위한 규정 중 가장 강력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VPN을 만약 접속을 하게 되더라도 잘못 접속하게 되면 제재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생각을 할수 있죠. 중국이 허락한 것만 보고 듣고 말하라는 강압적 조치입니다. 특별히 운동선수들은 공개적인 비판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중국에. 이것에 대해서 조금 알아볼게요. 뉴욕타임즈는 지난 12월에 익명을 요구한 운동선수가 중국 정부의 보복이 있을까봐 중국을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것이 두렵다라고까지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운동선수가 중국을 두려워하는 것은 아닙니다. US Today는 지난 9일 중국의 인권 유린은 끔찍하다라고 미국의 페어 스케이팅 선수인 티모시 레덕의 발언을 전했죠. 그의 발언은 신장 위구르족 탄압을 가리킨 것인데요. 이러한 그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중국에 대해서 막연한 두려움을 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한번 발언을 잘못하면 끝까지 중국에 찍히기 때문이죠. 애가 아까 보스턴 셀틱스에 있는 그 운동선수의 애를 보면 정확하게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미국과 같은 경우는 외교적 보이콧을 통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참가하지 않고, 그리고 그 미국의 중요 인사들도 이번에 베이징 올림픽에 참가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을 한번 보겠는데요. 미국은 영국, 호주 등과 함께 중국의 인권 탄압에 대한 항의로 외교적 보이콧을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올림픽에 선수단을 보내지만 정부를 대표하는 사절단을 보내지 않겠다라는 것인데요. 사절단은 지금 경기와 무관하기 때문입니다. 올림픽 개최국에 사절단을 보낸다라는 것, 그것은 해당 국가에 대한 우호, 친선의 의미가 담겨져 있고, 특별히 올림픽과 같은 경우는 정치와 무관하다고 얘기를 하지만 대단히 정치적인 그 국제적인 행사라는 사실이죠. 베이징 동계올림픽 사절단 파견은 세계적으로 지탄받고 있는 중공의 인권 탄압을 암묵적으로 용인한다는 메시지로 풀이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사절단을 보내지 않은 미국, 그리고 현재 지금 정말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심카드 문제가 정말 중국을 믿을 수 있었냐? 지금 심카드를 제공한다는데 이것이 감시의 대상이 되지 않느냐? 라는 것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자,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